김해 지역 최초의 전문대학으로 시작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기술인과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김해대학교. 실무집중 교육 방식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 경진대회 참가 지원,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실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김해대학은 2003년에 설립해서 지금 10년째 김해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보건을 비롯해서 군사학과 또 17개 과를 위조로 해서 김해 시민들과 더불어 김해 전문대학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김해대학교는 지역기업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지역의 산업 요구에 따른 기술 지원과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으로부터는 전문 인력의 현장 실습과 취업 지원 등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해시 동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관악 협약을 체결해 여학생들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해대학교는 군사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육군 특수 전사관과 전문 사관과와 자금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무 회계과, 금융 부동산 정보과, 사회복지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상담과, 고도화된 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전기과, 기계자동차 공학과, 전문 소방 인력을 양성하는 소방안전관리과, 전문 미용인을 양성하는 뷰티 디자인과, 웰빙 시대에 맞춘 호텔 외식 조리과, 우수한 보건의료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보건의료 행정과 등의 2년제 학과와 현장 위주의 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안경광학과 등 3년제 학과, 그리고 4년제 학과인 간호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호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해대학교는 전문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2015학년부터 학사학위 과정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생들은 우수한 교수진으로부터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의 대학병원을 비롯하여 부산 경남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습병원에서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우수한 인재로 학생들을 이식하여 실습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국가고시 합격 후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병원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 소수정의 수업을 바탕으로 교육해 우수한 교수진과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보건교육사 2급,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 취업 시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김해대학교 간호과는 훌륭한 교수진의 지도를 받고 있고 좋은 실습시설이 교내에 갖춰져 있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실습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으며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취업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멘티 제도를 진행함으로써 선후배 간의 우애가 돈독한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기존 육군특수전사관과에 이어 해군 해병대 간부를 양성하는 전문사관과를 개설했는데요. 육해공군 해병대 특전사 모집 전형별 맞춤형으로 국방부 군무원 필수 지원 자격을 맞춰 교육합니다. 김해대학교 군사학부는 2013년 1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 50명 정원에 정원에까지 해서 60명으로 처음 출발한 군사학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육해공군으로 별도로 해서 사관학교식 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원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사관학교하고 똑같게 아침 6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군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은 일반 합격에 초점을 두지만은 전원이 장기 지원에 초점을 두어서 저희들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한 2014년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유아교육과와
해병대 장학생 사전 선발에 전국 최다 합격한 전문사관학과 등 다양한 유망학과가 있습니다. 실무형 교육을 통해 선진기술을 함양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지역 거점 실무형 교육중심대학 김해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